부자는 투구꽃을 이용해 만드는데 중국 당나라 때부터 대표적인 독약으로 꼽혔습니다. 부자 속 아코닌틴이라는 성분은 심장정지, 호흡곤란, 운동신경마비, 내장출혈 등을 일으킵니다. 천남성 또한 맹독성 알칼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맹독성 약물을 먹어도 금방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발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극 속에서 사약을 먹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는 건 조금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사약의 효능을 올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단종은 사약을 받은 뒤 군부를 뗀 온돌방에 30분이 넘게 누워있다가 서서히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열에 열을 더해 약효를 강하게 하고 약기운이 더 빠르게 돌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약을 받고 쉽게 죽지 않아 고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16세기 문인 이명수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조정을 비난한 이유로 43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탄 독주를 16잔이나 마시고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고 하네요.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